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발을 공중으로 띄우고 네. 회전 운동 하시는 겁니다. 아, 편하네. 가볍게. 어. 앞으로 가면 더 편하네. 가볍게. 너무 막 격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네. 가볍게 양쪽 균형 네. 맞추면서 이것만 해도 굉장히 힘 많이 들어갑니다. 운동이 엄청 돼요. 네. 엄청 된다고. 유지하면서 네. 허리랑 오, 복부에도 허리. 힘 많이 들어가죠. 오. 배가 벌써 힘이 탁 나는 거예요. 등도 아프고. 오리보트 타듯이. 어. 와우. 어머, 배에 엄청 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와우. 아, 나 와우. 와우. 여기가 너무 아파. 오우야. 교수님 또 고관절에 좋거나 나쁜 운동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수영이나 뭐 이제 수영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자체로만 굉장히 좋거든요. 네. 또 몸의 전식 근육과 코어 근육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제 고관절에는 갑자기 이제 너무 굴곡이 된다든지 굴곡된 자세에서 갑자기 피는 어떤 평형 자세, 대구리 이런 거 할 때 이제 고관절에 좀 로딩이 좀 걸리고요. 관절낭의 이제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서로 갈리면서 마모되는 이런 게 좀 생깁니다. 또 이제 골프 하실 때도 네. 회전 축이 되는 발이 네. 돌아가는 쪽이 그렇죠. 로딩이 갑자기 빡 걸리거든요. 그때도 이제 통증이 있다고 많이 오시고요. 교수님 되게 유연하신데. 그러니까 몸이 약간 회전이 남다른데요. 뭐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제가 뭐 취미 삼아 네. 이제 줌바 댄스라고 아~ 그거를 조금 했었습니다. 아 진짜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요. 어떤 동작을 조금만 더 자세히 좀 해. 어떻게 해야지 고관절에 도움이 되는지 조금만 가르쳐 주세요. 네, 보통 고관절은 이제 좀 유연하게 좀 보통 고관절은 이제 좀 유연하게 좀 완전히 뭐 그게 아니라 여기 우리 방송국에서 이렇게 뭐 할 때 이렇게 스케치북에 들잖아요. 네, 네. 교수님 춤 좀 보여달라면서 내가 안 될 것 같다고 사인을 보내는데 죄송해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교수님 강의 내내 심심해서 어떻게 할 뻔하셨어요. 어 너무 좋다. 항상 심심한다. 항상 심심한다. 아니 교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고관절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약간 진지하게 하는데 이 동작할 때 표정 보셨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교수님 줌바를 하면은 고관절에 이게 좋은가요? 네. 하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코어에 힘을 딱 주고 하는 자세가 예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몸의 근육 향상이랑 네. 뼈에도 자극이 계속 가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굉장히 좋고요. 유산소 운동이 되니까 심폐 기능도 유지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갑자기 많이 뭐 어떻게 회전이 들어간다든지 네. 어떤 동작이 나왔을 때 자기가 통증을 느낄 정도가 됐다. 동작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거는 네. 조금 참아가시면서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네. 조절해 가시면서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고관절 건강을 위한 비법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근육 부자가 되십시오. 집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공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이 공을 다리 사이에 끼우시고 네. 허벅지를 조이는 겁니다. 아. 그래서 공이 빠져나가지 않게 들었다 풀었다. 아. TV 시청하시면서 네. 서서 뭐 딴 일 하시면서 틈틈이 하시면 네. 이게 허벅지 대퇴사두근, 내전근, 중둔근이나 이쪽 지렛대 근육들 네. 그다음에 조이면서 복부에도 힘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 허리나 네. 이렇게 전체적인 코어 운동이 중요합니다.